had a dream, but you've been afraid that it would not come true. Hitherto, fall in love and you will find. 중요한 날에만 입을 수 있는 일회성 강한 옷이 아닌 진짜 제가 평소에 잘 입고 다닐 그런 아이템으로만 구매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옷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켓과 세트로 팬츠까지 구매할 수 있는 이 셋업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구매한 곳 말고 다른 쇼핑몰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셋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아쉽게도 구매 기간이 지나서 구매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치수가 비슷한 곳을 찾다가 여기를 발견을 해서 이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곳이 좀 저렴하기도 하고 이 옷을 제작한 이 도매 브랜드가 워낙 핏을 예쁘게 뽑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장님이 써놓은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괜히 그렇게 써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믿고 구매를 했는데 아무래도 인기 상품이다 보니까 배송이 조금 걸리기는 했어요. 근데 받아보고 나서 만족했던 점이 보시는 거와 같이 컬러감도 너무 가을에 입기 좋은 짙은 그레이 차콜색이 예쁘게 빠져있고 소재감도 막 너무 두꺼우면은 입을 때 좀 부담스러운데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고 적당한 두께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켓도 패드가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각을 딱 잡아주는 대신 너무 아빠 자켓처럼 부해 보이지 않고 이 떨어지는 라인만 예뻐 보이게끔 제작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 셋업을 굳이 이렇게 바지와 자켓을 맞춰 입지 않아도 자켓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색상의 슬랙스나 뭐 편하게 데님 팬츠 같은 거에 매치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핏의 자켓이고요. 이 팬츠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 자켓 아니어도 그냥 가을에 입을 수 있는 니트나 맨투맨 뭐 가디건 같은 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세트로 저렴하게 구매를 했지만 다르게도 여러 벌로 코디할 수 있는 게 최대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팬츠도 제가 구매할 때 망설이는 점이 입어보고 구매하지 않는 한 요즘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슬랙스들은 아무리 치수를 본다고 해도 통이 얼마나 넓은지 기장감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고민하다가 구매를 했는데 제 키에는 살짝 길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보다 키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평소에 굽이 살짝 있는 신발을 자주 신고 다니신다 하시면은 너무 좋을 기장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낮은 신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살짝 수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딱 적당한 정도로만 핀턱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사소한 라인 하나 자체가 가격을 올려주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또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 보시면은 라인이 일자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밑으로 퍼지잖아요. 허리 라인이 더 잘록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뒷부분에도 입술 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딱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이렇게 후크로 되어 있는 팬츠들은 아무래도 단추로 되어 있는 팬츠보다 살짝 불편할 수가 있어요. 풀릴 수도 있고 후크 라인이 안 보이는 건 괜찮지만 조금 나중에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 자켓은 아무래도 이렇게 활동성이 많다 보니까 주름이 조금 갈 수도 있는데 이 팬츠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뭐 스팀 다리미를 켜지 않아도 된다는 점. 여러모로 아주 쓸모 있는 가을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에 가디건은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잖아요. 이렇게 아가일 패턴으로 되어 있는 아주 클래식하고 귀여운 가디건을 구매를 했어요. 같은 색상과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핏이 살짝 다른 아이템으로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가일 패턴은 유행을 따로 타는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입고 싶고 조금 더 탄탄하고 무게감 있는 원단으로 구매를 하고 싶어서 푸른비기니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받아보고 나니까 처음 딱 첫인상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조금 아무래도 검은색이라 그런지 같은 먼지가 붙어도 검은색은 좀 잘 보일 수가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팅컷에 보면은 모델분이 이 가디건을 단독으로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V넥이 깊게 파져 있어요, 보시는 거와 같이. 그래서 단독으로 입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진짜 단독으로 입고 싶다 하시면 안에 탑을 입어주시고 이렇게 뒤로 계속 당겨서 입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크림색 바지에 입어도 너무 예쁘고, 데님 팬츠는 기본으로 슬랙스 같은 거에 얌전한 룩으로 입어주셔도 괜찮을 디자인입니다. 피팅컷에는 이 브라운 색상이 조금 붉게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좀 붉은 계열인 줄 알았는데 완전한 브라운인 것 같고요. 진짜 두꺼워요, 카디건. 무게감도 무게감이고 많이 두꺼워서 안에 터틀넥이나 원피스 같은 거 입고 그 위에 걸쳐줘도 겨울까지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일 것 같아요. 집 앞에 나갈 때도 그냥 툭 걸쳐서 입고 나가도 조금 더 센스 있는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디건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디자인이거든요. 나이키 올드스쿨 라인으로 나온 이 맨투맨이에요. 처음에 이 제품이 나왔을 때 매장에서 보고 아, 저건 진짜 갖고 싶다 생각을 했었다가 가격 면에서 조금 충격을 먹고 구매를 망설였던 제품이에요. 올드스쿨 라인은 시즌이 지나면은 아울렛 아닌 이상 잘 보기가 어렵고 나중에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그냥 구매하자 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저처럼 키장녀라면 진짜 호불호 없이 좋아할 크롭 기장이고요. 크롭인데도 너무 짧지도 않아서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크롭 기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져 있는 이 디자인이 조금 유니크함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컬러 조합이 너무 귀엽죠. 쨍한 블루와 레드가 섞여가지고 스포티한 느낌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캐주얼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색감인 것 같아요. 아, 저 되게 귀엽다 했는데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으면은 저런 옷이 나이키에도 있었어? 약간 그런 느낌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이 옷을 지난 브이로그에서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짧은 데님 팬츠랑 매치를 했었는데 그렇게도 잘 어울리고 테니스 스커트 같은 거에 귀엽게 연출해도 또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벌써 구매하신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길 가다가 마주치면 좀 민망할 그런 쨍한 색감이지만 이런 쨍한 색감이 화사하게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완전 박시한 코트 같은 거 안에 이너를 입어도 그 나름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탄탄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안에 기모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고 이 색상 말고 다른 그레이 색상은 매장에서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8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름 이 색상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연출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맨투맨 치고는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쯤 소장하고 싶은 그런 옷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맨투맨도 귀엽죠. 이거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맨투맨인데 색상은 네이비 색상이고 다른 컬러도 있었는데 저는 이 색조합 자체가 네이비 색상일 때 더 예쁜 것 같아서 네이비 색상으로 구매를 했어요. 로스앤젤레스라고 레터링 되어 있고 이렇게 성조기에 1988이라고 자수가 박힌 맨투맨입니다. 근데 이 맨투맨은 기모가 없는 디자인이에요. 기모가 없어서 기모가 있는 디자인들보다는 덜 탄탄하기도 하고 진짜 아쉬웠던 게 소매 부분이 굉장히 짧아요. 저한테도 소매가 조금 짧게 나온 편이거든요. 박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핏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성조기 너무 좋아해서 이걸로 된 가방이나 옷들을 모으는 게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매를 한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없이 뭐 맨투맨이 갖고 싶다도 아니었고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 코트나 뭐 패딩 같은 거 안에 입어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이거는 매장에서 구매를 한 상품이에요. 트위라는 브랜드 매장에서 구매를 했고요.
트위는 아무래도 뭐 보세 쪽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 디자인을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옷이 눈에 딱 들어와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어깨가 많이 좁은 편이라 이렇게 패드가 들어가 있거나 티셔츠 같은 경우나 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퍼프로 된 디자인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에는 베이지 색상을 구매하려고 들고 다니는데 이 네이비 색상이 있길래 고민을 하다가 네이비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네이비로 구매를 했습니다. 많이 도톰한 니트는 아니고 케이블 니트라고 하죠. 니트 짜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어깨에 있는 이 퍼프뿐만이 아니라 소매 부분도 살짝 나팔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끝에는 시보리가 조금 두껍게 잡혀서 조여지는 부분이 살짝 넓은 캐주얼하게 막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런 니트는 그냥 일반 라운드 니트보다 입었을 때 핏을 예쁘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냥 데님 팬츠나 스키니진에 입어도 진짜 꾸안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 보여드린 니트에 코디를 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던 상품이에요. 호피 스커트인데 호피처럼 안 보이죠? 색상 조합이나 도트처럼 보이기도 하고 요즘에 이렇게 호피로 된 스커트가 온라인에서도 많이 보였는데 조금 시도하기에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기도 하고 어디를 막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트렌드에 따라는 가고 싶지만 시도는 못해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매장에서 보고 처음에 호피인지 모르고 그냥 예쁘다, 색감 되게 예쁘게 나왔다, 고급스럽게 나왔다 해서 보니까 호피 패턴이더라고요. 이 정도는 그냥 쉽게 도전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정도라서 뒷부분에는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고 따로 콘솔 지퍼가 들어가 있어서 흘러내릴 걱정 없이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뒷부분에는 밴딩, 앞부분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입었을 때 허리 부분이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이웨이스트의 장점을 잃지 않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게 달라붙지도 않으면서 떨어지는 길이감이나 찰랑찰랑하는 그런 소재감이나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했고 이런 머메이드 라인은 편하게 그냥 후드나 맨투맨 같은 거 입어도 진짜 꾸안꾸 느낌을 제대로 줄 수 있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을 때 블라우스 같은 거 위에 입고 이렇게 안에 넣어서 입어도 또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고 겨울에 롱코트 같은 거에 살짝만 삐져나오게 입어도 굉장히 멋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은 진짜 하나쯤은 집에 소장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하게 입을 일이 생기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새틴 소재로 되어 있는 광택 뿜뿜하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앞에 보여드린 스커트랑 동일한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더 이상 이런 반짝이 스커트를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저렇게 반짝거리는 거를 어떻게 입지? 하는데 그냥 오히려 위에 야상이나 데님 자켓 같은 거에 코디를 해도 은은하게 청순한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은 다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비슷한 새틴 스커트들에 비해서 조금 덜 부담스럽게 광택이 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너무 반짝거리거나 또 이 정도도 안 반짝거리면은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은데 딱 적당한 그런 반짝거림 그리고 안감이 또 따로 있어서 비칠 염려도 없을 것 같아요. 스킨톤에 속옷을 입어주는 게 마음 편하긴 하겠지만 무릎 정도까지 안감이 되어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재 자체에 구김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샀는데 여러 방면으로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이 가방을 검색해서 영상을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가방을 진짜 유용하게 잘 들고 다니거든요. 많은 소지품을 가지고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딱 팩트랑 립스틱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는 제가 어차피 손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가방에 넣을 일이 별로 없어서 미니백을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 기준 미니백이 세 가지나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 검정이랑 흰색 화이트 색상, 제가 구매할 당시만 해도 이게 그냥 한 줄로만 스트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스트랩을 조절할 수 있는 이게 되어 있고, 처음부터 비교를 해드리자면 일단 이 검은색은 진짜 무난하게 많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 컬러니까 여러 군데 잘 매치하기가 쉽더라고요. 기본 블랙이랑 화이트 색상은 제가 블랙보다 먼저 구매를 하고 싶었던 건데, 아무래도 화이트 색상은 때가 잘 타기 때문에 블랙 색상을 먼저 구매를 했었던 건데, 화이트 색상은 이 색상 나름대로 너무 유니크하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가방 모양 자체가 너무 약간 로봇 같기도 하고 귀엽죠. 그래서 기준 미니백 하면 가장 인기가 많은 컬러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손세탁 같은 거 하면 꾸준히 잘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귀차니즘이 심해서 아직 한 번도 세탁을 안 했지만, 그래도 이런 모서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더럽지는 않죠. 화이트 색상으로 갖고 싶다 하시면 그냥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화이트 색상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관리만 해주면 진짜 오래오래 귀엽게 들 수 있는 그런 색상입니다. 그리고 FW를 맞이해서 제가 이번에 구매한 레더 브라운 색상이고요. 이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빳빳하거나 하지 않고 뭐 잔기스 같은 것도 잘 안 나고, 이런 끈도 보시면은 매듭지어서 무심하게 되어 있지만 뭔가 이 자체로 약간 힙한 느낌? 지금 제가 입은 이 착장에 그냥 이렇게만 매줘도 이것도 느낌이 있죠. 이 미니백을 구매하실 거면 평소에 간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실 만한 것 같아요. 다른 미니백에 비해서 가격대가 살짝 있는 편이라 이번에 쇼핑몰에도 비슷한 미니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근데 아무래도 원조는, 제가 알기로 원조는 기준인 것 같아서 이 브랜드를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번에 가을 패션 하울 영상을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었는데 늦어져가지고 그냥 저 혼자 스스로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더 추워지기 전에 이렇게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들이랑 매치를 했던 또 다른 아이템들은 2탄에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럼 1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